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까 잠깐 보셨던 성경절을 지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들어 놓은 성소. 성소나 성전이나 같은 것입니다. 성소는 그냥 천막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성전은 돌로 지은 것입니다. 구조나 내용은 같은 것이고. 이 성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속에는 마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너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기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간단한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첫 출발을 시작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로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거듭난 이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첫 출발을 시켜주셨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요. 혹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미약한, 아주 연약한 상태로 간신히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정도로만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나약한, 그저 가느다란 한 줄기의 생명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기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여기에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이건 출발할 때 성령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책을 반드시 한 번 이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 속에 자주 언급되어 나오는 또 하나의 다른 책은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이라는 이 책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책을 다 받으셨는데 사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족 단위로 하든지 그룹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40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는 이러한 성령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깨닫고 이 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경험들이 이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한번 또 시도해 볼 이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 교우님들은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제 처음 이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책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상으로 몇 권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그냥 무료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여러 각도로 드는데 제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을 상태에서 최근에 나온 이 변화 잡지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성령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없으신 분 받아가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늘 그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다가 이 책을 보고 마침내 이 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이 하나 여기 이야기 속에 나와요. 이분은 어디서 봤는지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같은 책을 6번 이상 봐야 된다는 뭐 통계를 봤는지 2달 사이에 이 책을 6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간절하게 드리면서부터 구속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희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낮 시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간절하게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이 생각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속상하고 애들한테 화를 내는데 이것이 잘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축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충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꼭 구해야 주시는지 이 문제는 또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속에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샘플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쭉 보고 조금 제가 고쳤어요. 여기 나오는 성령 기도 샘플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고쳐서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것도 하나 가져가셔서 아침에 기도 드리실 때 성령을 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성령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훨씬 믿음이 강해지고 응답받은 확신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받아가셔서 아침에 성령에 관한 기도를 드릴 때는 이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쭉 읽으시면 이게 저절로 성령을 구하는 매우 절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떠나가시기 전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내일부터는 좀 더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회개의 기도. 무슨 회개냐? 그동안 성령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생활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열매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던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개인과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고 믿음은 있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러한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순간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렬히 간절히 부지런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구하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찾고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